2013년 위험물산업기사 1회 문제, 그 중에 이제 일반화학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소 질량의 표준이 되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죠. 탄소가 되겠습니다. 2번. 2번, 분자식 HClO2의 명명으로 오른 것은? 자, HClO2 하게 되면 산소가 두개 있는 거죠. 산소가 세개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HClO3라면 염소산, 하나가 적으면 아염소산, 그리고 하나가 더 많으면 과염소산이라고 읽는 겁니다. 따라서 HClO2는 아염소산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다음 중 카르보닐기를 갖는 화합물은 카르보닐기 하면 이와 같은 작용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 또는 디메틸케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 4번.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 5.6리터의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냐? 지금 육안상으로 볼 때도 플러스 극에서 5.6리터라고 하면 이제 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1몰이 되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는 0.5몰이었으니까 그보다는 두 배가 더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11.2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80도씨와 40도씨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각각 50, 30인 물질이 있다. 80도씨 포화용액 75g을 40도씨로 냉각시키면 몇 g의 물질이 속출되겠는가? 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최대 그람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80도씨에서 용해도가 50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용매는 100이고 용질은 50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용액은 150g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80도씨에서의 이 포화용액을 이 포화용액 75g을 40도씨로 냉각시키면 몇 그램이 물질이 속출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75g이라고 하는 이 포화용액은 사실은 용매 50에 대해서 용질이 25g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매는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40도씨로 온도를 낮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40도씨에서의 용해도 30이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이 얘기는 결국 용매는 100이고 용질은 30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용액으로 보면 130g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용매 50g이라고 했던 상황, 80도씨에서 용매 50g이라고 했던 상황을 만약에 40도씨로 줄이게 되면 결국 50g이라고 하는 용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100g에 대해서는 30g 용매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15g의 용질이 녹아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문제는 75g에서 용질이 25g이라고 했으니까 25g에서 15g을 빼주게 되면 10g이 속출되는 걸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해도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6번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가 4일 때 이속에 포함된 오비탈 수는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주양자수가 4라는 얘기는 껍질로 얘기하면 N 껍질이 되는 거고, 이 궤도로는 SPDF라는 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 궤도는 하나의 궤도가 있고, P는 3개, D는 5개, F는 7개.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해주게 되면 1, 3, 5, 7을 더하게 되면 16이라고 하는 오비탈 개수가 나오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아세토페놀이 화학식에 해당되는 것은? 아세토페놀은 C6H5COCH3. 이와 같은 작용기를 갖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 8번. 10ml의 0.1몰 Na 외치를 25ml의 0.1몰 HCl에 혼합하였을 때이 혼합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혼합 용액의 pH 값 구하는 것은 MV 플러스 마이너스 M-V 다시는 M2-V 플러스 V 다시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X성이 같으면 플러스고 X성이 다르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액성이 서로 다르죠. NaOH는 염기성이고 HCl은 산성이니까 마이너스 볼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0.1몰짜리 1ml, 0.1몰짜리 25ml. 그래서 M2- 구하게 되면 아 10ml죠. 10ml. 0.1몰짜리가 10ml죠. 자, 그래서 10ml와 25ml 더해주게 돼서 M2- 값을 구하게 되면 0.0428이라고 하는 몰 농도를 구할 수 있고, 자, 문제에서는 p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H는 마이너스로고 4.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로고 4.28. 자, 요 값 구하면 되는데 1.37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9번. CO 플러스 EH2. 일산화탄소하고 2몰의 수소가스가 반응을 해서 CH3OH, 이제 메틸 알코올이 되는 반응에 있어서 회용성수 K값 구하라고 하는 건데, 회용성수 K값은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결국 CO, 그 다음에 H2가 2배니까 2승하고, 그 다음에 CH3OH 농도를 계산하면 회용성수값 구할 수 있죠. 답은 2번이고요. 10번. 0도씨 일정 압력하에서 1리터의 물에 이산화탄소 10.8g을 녹인 탄산음료가 있다.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을 4분의 1로 낮추게 되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질량은 몇 g인가? 우선 압력부터 구해야 되죠. PV는 m분의 WRT로부터 압력은 mv분의 WRT니까 이 공식으로부터 문제에서 10.8g 녹였다고 했고 기체상수는 0.08이 온도는 0도씨. 그러면 273.15 절대 온도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분자량은 44죠. 그리고 부피는 1리터.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압력은 5.5 기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압력을 4분의 1로 낮춰서 방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이산화탄소 질량을 거꾸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W는 이 공식으로부터 W만 구해주게 되면 PVM RT분의 PVM이 되죠. 압력은 요거에 대해서 4분의 1이니까 5.5 곱하기 4분의 1 해주고 부피는 1리터, 분자량은 44, 나누기 기체상수 0.08이, 그 다음에 온도는 0 플러스 273.15. 계산하면 2.70g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4도씨의 물이 얼음의 밀도보다 큰 이유는 물분자의 무슨 결합 때문인가? 자, 물분자는 H2O는 수소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도 높다고 했고 또 녹는 점도 높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4도씨 물이 얼음의 밀도보다 큰 이유도 역시 수소결합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답은 4번이고요. 12번. 프로판 1몰을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이론량을 표준 상태에서 계산하면 몇 리터가 되는가? 프로판은 C3H8이고 5몰의 산소하고 반응해서 3몰의 CO2와 4몰의 H2O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1몰의 프로판. 자, 1몰의 프로판. 산소가 반응하려면 1몰은 5몰이 있어야 되는 거죠. 5몰의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산소는 결과적으로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22.4리터 계산할 수 있죠.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 112리터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중 공유결합 화합물이 아닌 것은 NaCl은 전형적인 이온결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나 3번, 4번은 전부 다 공유결합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같은 분자식을 가지면서 각각을 서로 겹치게 할 수 없는 거울상의 구조를 갖는 분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광학 이성질체 또는 거울상 이성질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물이 브렌스테드의 산으로 작용한 것은 보기 3번에 보면 NH3가 물하고 반응해서 암모늄하고 수산화이온이 나오는데 여기서 양성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이 산이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양성자를 줘야 NH4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물이 역시 산으로 작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16번.
불꽃 반응 시 보라색을 나타내는 금속은 리튬은 빨강색, 칼륨은 보라색입니다. 나트륨이 노란색이고요. 바륨은 황록색.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고. 다음 17번. 일정한 온도 하에서 물질 A와 B가 반응을 할 때 A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2배가 되고 B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된다. 이 반응의 속도식은 1번에 보시면 V는 KA의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A의 농도만 2배로 하면 그렇게 되면 반응 속도가 2배가 되고, 그죠? B의 농도가 2배로 되면 그때는 반응 속도가 2의 제곱이니까 4배로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귀금속인 금이나 백금 등을 녹이는 왕수의 제조 비율. 왕수는 질산과 염산이 1대 3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9번. 솔베이법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거는 황사는 원료 물질이 아니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니트로벤젠의 증기에 수소를 혼합한 뒤 촉매를 사용하여 환원시키면 무엇이 되는가? 자, 니트로벤젠 하면 구조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수소가스를 혼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때 만들어지는 건 바로 아닐린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요.